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상회하면서 합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진펜트라는 미국 내에서도 현지에서 환자들, 의료진들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15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 16만 원대 부근까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예, 오늘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전격적인 어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늘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매도 이제 비중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 지난주까지 뭐 어마어마한 어떤 공매도 관련된 어떤 매매 비중이 있었는데 오늘은 0.02%로 급격하게 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죠.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중요한 가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주가였던 부진으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기권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들이었다고 보고 여기 이제 청구하게 되면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어떤 자금 수요도 있는데 결국 가장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로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 특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어떤 기대와 더불어서 수급 이슈로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을 오늘 보였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힘입어서 수월하게 통합 셀트리온의 추진을 기반할 마련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 공매도로 인해서 이제 주가 악영향 관련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좀 버텼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급 이슈가 결국은 단기에는 수급 이슈인데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 합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주가 상승이 뭐 나와버렸죠. 그래서 내년도 6월 달까지니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합병 이후에 내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주가의 어떤 합병까지도 긍정적인 어떤 수급 개선으로 주가에도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펀더멘탈하고 좀 무시한 수급적 이슈로 2년 가까이 셀트리온 주가가 바닥을 좀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바닥 탈출의 어떤 기대감들도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모두 일단 상회를 하면서 이번 달 이제 13일까지 합병 반대 주주들의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이제 해소되는 어떤 기간인데요. 이제 뭐 일주일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수급적으로 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5% 넘게 일단 올라가면서 15만 7,900원, 시간의 가격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제 뭐 16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5.95% 상승하면서, 매수 청구권 가격이 6만 7천원대를 상회하는 7만 원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서너 달 동안에 이 기준 가격을 좀처럼 넘지 못했는데 오늘 뭐 강력한 어떤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다 넘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차입이라든지 뭐 준비를 단단히 뭐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어떤 부담들도 상당히 뭐줄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이 이제 기권을 행사하면서 이 불확실성 요소가 있어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이제 또 매도를 또 장기 투자자들이 하면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이제 내리지 않는 정도로 계속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도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기관, 개인들은 오늘 뭐
21만 주 지속적으로 지금 2주 넘게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간 외인 뭐 프로그램 쪽에서 오랜만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종목별 투자자에서 연기금은 사실 뭐 오늘도 셀트리온 쪽에서는 매수가 없습니다. 매수가 없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었고 기타 법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고 투신 쪽에서 좀 매수고요. 증권사 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늘도 좀 소외를 받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아침장 10시까지는 조금 이제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다가 오장 들어서 이제 오전에 어떤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15만원대 이제 중반 정도 그리고 끝날 때 종가가 이제 15만 7,9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가격이 1,100원이 더 올라서 15만 9,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도 사실 양봉 하나 만들어내고 이번 주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끝나고 내일에 또 사실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7일. 그래서 이 거의 한뭐 8일 동안 2주 가까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자금을 막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는 정도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어가고 오늘 만약에 이 주가가 이런 어떤 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면 이 추세 지표도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지점이었는데 이 8일간의 어떤 이제 플래팅 조정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6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 가격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의 어떤 가격권이 지금 나오고 있죠. 16만 원대 중반이 이제 옵텀 RX 관련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사실은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와도 이 가격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항상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부딪히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걸 이제 3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다시 일단 넘어서 이 가격으로 넘어가게 이제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탈출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가격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다가오는 이제 합병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직판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초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특히나 미국에서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누스피켈 미국 법인의 이제 최고 상업 책임자가 이제 서면으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진펜트라가 이제 SG 제형으로 편의성만 개선된 게 아니라 치료 효능도 이 IB를 좀 능가하는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한다.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도 이제 3년 내 매출 3조, 2030년도에는 5조, 뭐 최대 7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펜트라는 이제 FDA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죠.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TNF-알파 억제제로 뭐 엔브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미케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휴미라가 있죠. 근데 같은 이제 억제제입니다만 사용되는 어떤 이제 자가 면역 그게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이각 이제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하는 어떤 규모로 좀 틀려요. 그래서 엠브렐 같은 경우는 뭐 관절염 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고,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성 장질환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진펜트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 70%가 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질환에서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SC 제형을 처음에 이제 승인받았을 때 유럽에서 이 IBD 쪽으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제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이 부분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IBD 쪽에 어떤 우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휴미라고 이제 접점에서 교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완화, 이 완화를 이제 리미션이라고 하죠.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크기가 줄면은 이제 뭐 간해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증상이 완화됐다는 부분을 이제 리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악화될 때는 좀 농도가 좀센 IV 제형을 좀 썼다가 완화되었을 때는 SC 이제 제형을 써가지고 이런 어떤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처방을 하는데 한 약품 자체가 이제 오래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스위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휴미라를 쓰다가 안 되면 또 엔브렐로 갔다가 엔브렐 또안 되면 뭐 레미케이드로 갔다가 요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휴미라 관련된 어떤 시장과 대체 시장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의 어떤 이제 그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일단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TNF알파 억제제로 나와서 이제 유독 이제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의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개발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현지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어서 오리지널사도 이제 개발하지 못했던 SC 제형에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어떤 성과를 거두어서 거의 이제 뭐 오리지널은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압도를 한 상태에서 유럽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처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SC 제형까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첫 번째 공략을 할때 이제 인플렉트라가 사실 뭐 PBM 등재라든지 미국 시장의 어떤 시장 구조에 대한 어떤 진입 자체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만, 진펜트라는 조금 이제, IV 제형하고 다른 이제 SG 제형 형태로 가기 때문에, PBM 등재도, 기존의 IV 제형보다는 조금 이제 좀 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통 이제 IV 제형 대비해서 SC 제형이 또 신약으로 됐기 때문에 약가도 상당히 이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형 변경 요구에 뭐그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도 좀 개발하지 못했던 SC 제형을 개발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 베타에 대한 어떤 허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오리지널 아니면 바이오 시민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유럽의 어떤 EMA가 이제 협약을 해서 바이오 베타 개념으로 이제 승인을 갔습니다만 미국에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바이오 베타보다는 신약으로 이제 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상을 두번더 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번에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가 SG형으로 갔을 때 사실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는 상태고 이후에 이제 PBM 등재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등재 이후에 실제 의료진이라든지 환자들이 얼마만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 어떤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내년도에 어떤 실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이 이제 15만 원대를 이제 결국 넘었기 때문에 이제 16만 5천 원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들이 계속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계속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